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목사님께서 다음 주부터는 방송 예배로 대체하겠다. 이렇게 예배는 해야 되고 기도는 드려야 되는데 모이는 것에 대한 부담이 되어 있습니다. 성서에 세 명의 모임을 함께 하신다고 했던 예수님 말씀처럼 모여야 되는데 그 모임의 의미를 조금 다시 정의해서 방송으로 모여도 된다 이런 말씀 같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 목사님이 스마트 세상에 방송을 하는 것을 정말 혼자서 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이번 새로 출시하는 이제 다음 주에 출시하는 그 아이스트 4000 정말 마지막 제가 테스트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상 설교처럼 이렇게 한번 해보았습니다. 우선 이제 방송에는 뭐 여러 차례 저희가 얘기하는 것처럼 스튜디오를 정해야 되죠. 이제 뭐 예루살렘 스튜디오를 정하든 뭐어그 다양한 곳에 이렇게 스튜디오를 해서 장면을 전환하는 그리고 녹화하고 방송하고가 한 번에 이루어지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 이 아이스트 4000은 그 3D Max를 전혀 모르고 포토샵을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이 스튜디오를 꾸미는 방식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여기 그 이제 이 장면의 배경을 보면 뭐 배경이 꼭 어떻게 뭐 돼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저희가 그 배경 그림을 바꿀 때에 이제 다양한 방식을 넣습니다. 이 앞에 이제 눈이 오고 있는데 이제 눈 오는 거를 이렇게 다른 효과를 넣으면 또 이런 햇빛이 질 때의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이제 산이 거기에 중첩된 거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효과도 넣을 수가 있죠. 뭐 교회니까 또 이제 이런 효과를 넣을 수 있는 거기다가 약간의 이 투명을 적게 좀 이렇게 나오는 거죠. 거기다 뒤에 레이 합성을 하는데 이걸 다 혼자서 하실 수 있게 하고 컬러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다 바꿀 수 있게 했습니다. 그 현재 있는 것들을 아니면 이제 이렇게 휴값을 조정해서 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을 하고 크기도 마음대로 조정하고 뭐 이렇게 하는 걸 넣어서 이제 바꾼 겁니다. 한번 이렇게 이제 이런 그어그 이제 말하자면 이 뭐랄까요 이런 느낌을 주는 걸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것은 이런 효과를 이제 아이스튜디오에서는 다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골라서 쓰면 됩니다. 이런 것까지 다 여러분이 안 해도 되게끔 한 것이죠. 지금 얘가 이제 강사가 약간 위로 가려면 이렇게 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도 이 약간의 트랜스페런시를 더 줘가지고 이렇게 넣어주면 거기에 이제 어울리게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런 효과들을 개인들이 누구나 다할수 있게 만들었다. 그렇게 자신 있게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이제 합성의 특수한 기능들을 정말 섬세하게 조정할 수 있게 이제 만든 것이고 스튜디오도 바꾸고 이렇게 한 것이죠. 저 뒤에 있는 그림, 참고로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한번 저두 번째 스크린에다가 지금 그 메뉴를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이 안에다가 지금 제가 쓰고 있는 그 메뉴, 여기 메뉴죠. 이거를 기왕이면 조금 더 크게 한번 이 그림을 이렇게 놓고 이쪽 그림을 다 실시간으로 하는 겁니다. 이렇게 키워서 조정하는 메뉴는 복잡하지만 지금 이 메뉴를 쓰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쓰지 않고 이제 직접 이제 만드실 수 있는 셋업인데 뭐다 저희가 그 제공해 드리는 툴들을 쓰면 되니까 이제 목사님들 이걸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혼자서 다 하는 겁니다. 참고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환경을 보여드리면 이런 데 이렇게 제 책상 이렇게 있고 저 앞에 스크린을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뭐 페이스북 방송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런 것이 다 혼자서 할수 있다 하는 내용이고 거기다 이제 이 화면을 보여주면 이 뒤에다가 지금 이런 것을 여기다 넣어줬는데 만약 여기다가 좀 다른 환경 이렇게 도시 같은 걸 넣으면 도시가 되는 거죠. 도시가 뒤에 있는데 이게 흘러가지 않게 하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약간의 그 이제 흘러가는 걸 해서 넣어주면 살짝 이렇게 효과가 있으니까 좀 심심하지가 않은 거죠. 혹은 그 뒤에다가 뭐 다른 이제 이런 풍경을 넣으면 바다가 되는 거고, 이런 건 도시가 되고, 이렇게 되면은 뭐 프랑스의 나이가라가 아니죠. 그런 데가 되는데, 이제 방송용으로 할때뭐 이런 스크린을 넣어도 됩니다. 그래서 스크린이 안 되게 하고, 더 어둡게 하려면 여기서 이렇게 넣어주면 아주 그 어두운 공간이 됩니다. 이제 강의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이제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책상 같은 걸 자유롭게 할수 있다 그랬죠. 이렇게 책상을 바꿔주면은 이런 책상에서 이제 강의가 되는 거죠. 이렇게 모든 엘리먼트를 다 여러분들이 바꾸는데, 이것이 3D 공간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트라이캐스트 같은 걸로 이걸 만들어 보시면은 흉내도 낼수 없을 정도로 다양한 기능이 여기에 있다. 여러분들이 정말 멋지게 만들 수 있다 하는 것을 자신 있게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다음으로 우리가 하는 것은 장면의 전환입니다. 뭐 이제 컬러도 마음대로 이렇게 바뀌기도 할수 있고, 장면도 바꾸고 되는데, 이런 기능들, 이제 보여줄 성가대와 찬송가와 또 목사님 설교 내용을 파워포인트로 다 이제 하게 되는 거죠. 한번 참고로 제가 여기다가 파워포인트를 즉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이 파워포인트를 바꾼다는 것은 제 노트북이죠. 여기 있는 제 노트북인데, 노트북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인데, 이 지금까지 이런 스위처가 스튜디오에 있었던 거죠. 성전에도 있었고 뭐다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스위처는 사실 그 스위처 버튼 하나하나가 상당히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뭐싼 스위처가 좀 단순한 걸 해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다 그것이 이제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쓰지 않고 MBC, KBS처럼 그거보다 더 멋있게 방송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이 아이스튜디오, 특히 이번에 만든 4000, 이제 최신 버전, 이번에 출시하는 것들이죠. 그걸로 하게 되면 어떤 방송사에서 하는 것보다도 낫게 할수 있다 이런 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책상들도 약간 이렇게 조정해 주면 주는 겁니다. 이게 이제 3D 매칭이죠. 이 버추얼에서는 강사와 자료를 매칭해서 가상 카메라 움직이는 기술, 이것도 사실 저희 한국의 특허만 내서는 저희가 다리미 낸 특허죠.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강의를 할 때는 이것이 올라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설교 내용의 부분에 올라가면 저절로 커지고, 거기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강의하면 됩니다. 뭐 나폴리를 배경으로 해서 이런 벽을 놓고 하는 것도 되고, 또 이런 자동으로 이제 크로마키 없는 데서도 다 가능하게 되는 그런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장치, 바로 아이스튜디오의 새로운 스마트 강의 장치고, 이걸 가지고 이런 강당에서는 그림만 이제 조금 더 이쁘게 뭐 인테리어 하면 되는 거죠. 그림만 내면은 되고, 움직이실 때는 크로마키에 따라가서 자동으로 되는 강사 트래킹 방식도 쓸 수가 있게 되어서, 저희는 지금 모든 성전, 교실, 강당을 다 방송 스튜디오화 하겠다 그런 겁니다. 만약 이 장면이 위에 올라가고 조금 바꾸고 싶으면 실시간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세팅에 가서 이제 카메라로 살짝 위로 이렇게 하고, 책상도 아이스 4000 기능입니다. 이렇게 바꿔서 매칭을 바꿔준 다음에 카메라를 약간 우로 우측으로 바꿔서 강사의 위치를 잡아주고, 이 보여주려고 하는 스크린만 이렇게 배치하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이 아주 편리하게 실시간으로 해서 할수 있고, 더 나아가서 그 스크린에 약간 커브를 주고 돌려주는, 이걸 보더라도 이것이 완전히 3D 스튜디오라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수업을 하게 되는 그런 방식의 이제 장치로, 이 강의실을 스튜디오로, 강당을 방송실로, 여러분의 미팅룸, 목사님의 방을 방송국으로 바꾸는 기술, 그리고 지금 이렇게 움직이는 것이 다 자동으로 돼서 스마트하게, 똑똑한 스마트폰처럼 스마트 방송국을 만들어서 그 공간을 다 바꿀 수 있는 곳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 대형 강당, 이건 저희가 애트리에서 하는 건데, 이건 아마 소장님한테 허락은 안 받았는데 뭐 써도 될것 같아서 제가 넣었습니다만은, 이런 강당에서 회의할 때도 이 방식으로 보이는 것이
그냥 여기다 파워포인트만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그것이 중계되고 녹화되기 때문에 많은 곳이 모이지 않아도 된다. 김 원장님께서 이 멋지게 파워포인트 자료 사람들 하면서 아이스튜디오 지금 여기서는 V스튜디오를 한 것이지만 지금 아이스튜디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는 이렇게 텔레콥터 기술을 써서 이제 그 뭐 성지순례를 갈 때에 성지순례 가서 이번에 뭐 이스라엘 갔다 왔는데 거기서 뭐 코로나가 발생했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현장에 가지 않아도 간 것처럼 느끼게 만들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CJ 했던 퍼디 극장 만든 그 회사를 제가 창업을 했는데 그 회사에서는 이제 만드는 장비로 극장 안에서 극장을 더 몰입감 있게 본다고 하면 이제 이번에 만드는 텔레콥터는 전 세계에 여러분이 찍어서 여러분이 거기에 사진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녀온 걸 보여주는 그러한 이 소위 가상 성지 훈련. 저희가 이번에 독도를 보여줬는데 정말 독도 다녀오신 분이 이걸 본 거하고 가서 본 거하고 어느 게 나을 것인가.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는 강의하고 제가 하는 교실에 와 수업을 듣는 거하고 어느 게 낫겠는가. 즉 텔레 클래스와 텔레 비지팅, 텔레 투어가 가능한 것을 다림의 새로운 VR 기술로 지금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저희가 여러 그 전시회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코엑스에서 작은 장비, 큰 장비로 보여주면서 정말 많은 곳, 롤러코스터로도 독도도 이렇게 보여주는 그 내용을 보인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림의 새로운 기술로 우리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다림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 이 텔레 시대의 메시지, 이제 교회도 교실도 방송도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는 내용으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